네, 2차 전지 셀 쪽을 꼽아 주셨는데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 않습니다. 예. 이제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무엇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저는 이제 셀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분 좀 의외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맞아요. 오늘도 이제 첨보라든지 이런 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목표 주가랑 지금 주가의 괴리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 결국 이제 그것도 거예요. 증설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증설 이슈가 있으면 비용의 과대, 수익의 조금 감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가치 투자라면 믿고 투자하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셀 쪽의 주식들을 한번 건드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테슬라 무서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리비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뭐 속된 말로 사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시고요. 이런 거는 거론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요. 오늘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닛산 대비해서 닛산이 일본 차의 어떤 제가 지금 잊어버린 특정 브랜드 우리가 다 아는 특정 브랜드보다 영업이익이 더 발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차량 판매 대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총 영업이익 유리 아니고요. 이익이 더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이 재원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2차전지 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더군다나 지금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2차전지 셀 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의 흐름들을 좀 점검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꼽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LG 엔솔은 아직까지 밸류가 고밸류다. 상장할 때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상장할 때 너무 무리수를 뒀고요. 더군다나 LG 엔솔 같은 경우 물론 이제 LG 엔솔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LG 화학을 작년 초반에 추천을 드렸다가 물적 분할 이후부터는 뭐 거론도 안 한 그런 상황이고 LG 엔솔도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쁜 회사가 아닌데 밸류가 좀 높다.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삼성그룹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혹시 좀 자신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LG 그룹이 전장 사업 얘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범 LG 그룹이라고 보이는 LX 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 그룹이 왜 자동차를 안 만들지라는 의구심이에요. 삼성그룹이 지금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모으면 LG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기사들도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재주 중에서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증설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소재 저는 결코 놓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만 단순하게 세 개를 비교 하셔도 뭐가 눈에 들어오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도 쉽게 판가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눈에 들어오는 차트가 오늘의 최선호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삼성 SDI고요. 삼성 그러니까 말씀하신 LG엔솔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차트인데 삼성 SDI 같은 바닥을 잡은 이후에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장기간 횡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거는 트레이딩 관점의 의미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터리 3사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삼성 SDI만 두드러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짓는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전고체가 미래에 대한 꿈의 배터리인데 전고체를 만들어 놓으면 팔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트리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오닉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아이오닉 자동차를 현대가 만들기 위해서 그 배터리를 삼성 SDI로부터 갖고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와 현대가 얘기해가지고 어떤 규격이 어떤 용량의 배터리를 달라고 해서 그거를 현대차에 끼워서 파는 거죠. 근데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현대가 그걸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얘가 또 달라지죠. 예. 설계부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갖다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전고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 어떤 전기적 저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어떤 제품을 뜯어 고쳐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만 놓고 보면 꿈의 배터리 막 얘기하지만 이걸 자동차 회사가 받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지만 삼성 SDI가 일단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접촉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삼성 SDI가 다른 어떤 셀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낙폭이고요. 어제는 한 1%대 하락률을 나타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요? 57만 1000원대거든요. 저는 지금 저 시점에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싹 보더라도 저항선과 지지선이 싹 그려지죠? 저항선과 지지선이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저항선이었던 것들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차트의 모양도 상당히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65만 원, 손절라인 5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5만 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